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게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MG 유니콘 건담 2호기 벤시 버전 KA 버전 가토기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가 2018년 3월 10일에 했습니다. 리뷰가 좀 늦었죠. 조립도 좀 일찍 했었는데 제가 좀 집안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모습이 아니라 소설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기 부분이 없습니다. 1호기랑 똑같은데 정말 100% 똑같은데 색깔과 머리 모양만 다른 그런 프라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포함되어 있는 데칼이 전부 다 습식 데칼이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데칼의 재질이 좀 바뀐 건지 품질이 좀 바뀐 건지 전부 다 좀 연해졌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접착한 조금 불편함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랄까 아무래도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관절 역시나 굉장히 헐거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친구는 다리 좀 안 흔들리죠? 제가 다 순접 가지고 다 관절 보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부 다 무릎 빼고요. 그래서 뭐 잘 서긴 서는데 지금 약간 안 서는 게 무릎 때문에 무릎 안 했더니 무릎은 좀 헐겁더라고요. 일단은 프라모델 는 잘 나온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원래 MG 유니콘 건담이 그렇게 못 나온 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희한하게도 이 뿔이나 이런 부분이 좀 코팅이 됐거든요. 엑스트라 피니쉬에 코팅이 되면서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싶은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 줄까 합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MG 벤시 버카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저는 요거 무광 마감을 통해서 광을 확 죽인 상태입니다. 검은색과 다른 외장들 부분 전부 다 했고요. 코팅 파츠와 클리어 파츠 빼고는 전부 다 그냥 무광 마감을 했습니다. 네, 굳이 따지면은 원래 이제 오른쪽에 있는 컬러가 일단 색감으로는 더 맞는데 일단은 이제 벤시 버카 같은 경우는 저는 무광 마감을 하고 데칼의 색깔도 바뀌었어요. 전체 다 금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하얀색이었던 데칼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금색 다 포인트적인 것도 전부 다 금색이고요. 그리고 뿔이랑 이런 부분 금색 부분이 코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황색 같은 느낌이 아니라 완전하게 골드 엑스트라 피니쉬로 코팅이 되었고요. 그 외에 포인트적인 부분들 이런데 스커트라든가 다리 쪽에 있는 거는 따로 코팅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왜 이렇게 잘 서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 이거 전부 다 코팅했거든요. 어깨 부분, 이렇게 팔 드는 부분, 고관절 일부, 발목까지 전부 다 순접 코팅을 하고 마감제를 통해서 좀 더 코팅을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튼튼하게 만들어놔서 그냥 이렇게 내려놔도 따로 쓰러지지 않아요. 이거 하기 전에는 무릎은 아직 안 했거든요. 무릎은 코팅을 따로 안 했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굉장히 헐거운 모습을 보여주길래 발목부터 전부 다 코팅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머리 부분 버카라고 하는데 원래 버카는 오른쪽이 그냥 유니콘 건담 버카인데 자세히 보면 헤드에 발칸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생기면서 이제 추가된 부분인데 이대로 그대로 이제 버카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뿌리 그리고 안면 부분이 완전히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큰 단점이 있더군요. 이 뿔이 안 맞습니다. 지금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원래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맞물려야 되거든요. 근데 벌어져요 계속. 코팅이 되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어쩐 건지 아무리 이 각도로 돌려보고 저 각도로 돌려보고 막 꺾어봐도 이게 맞물려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참고로 OVA 버전 벤시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쏙 잘 들어가거든요. 무슨 이유에서 저게 안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소설 버전의 특징이 이 갈기 부분이 따로 없고 1호기처럼 똑같은 이 밋밋한 형태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OVA처럼 바꿔줄 수 있는 코팅된 갈기 부분의 파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서 파츠 교체를 하면은 OVA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것 말고도 촘촘하게 들어가는 데칼들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콕피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데칼 막 들어가고요. 조형 자체는 기존의 MG랑 동일하기 때문에 달라진 거 전혀 없고요. 백팩 부분도 일단 다 데칼이 전부 다 붙는 상태로 다 조형이 되고요. 일단은 기존의 MG랑 크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뭐 위화감 같은 건 없었네요. 당연하겠지만 이제 콕피트 해치 오픈이 되겠죠. 하지만 시형 파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힘주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콕피트 해치 오픈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곳에는 버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간에 검은 색깔 유니콘 슈트를 입은 파일럿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파일럿의 발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얼굴까지는 잘 보이지 않네요.
그 외에도 어깨 부분에 이제 데칼들 아주 화려하게 붙는 거 인상적이었고 위에도 붙습니다. 예, 좌우 어깨에 데칼이 다릅니다. 이쪽은 예, 제네럴 레벨, 그리고 이쪽은 연방군 마킹이 들어가고요. 팔뚝 부분도 마찬가지 금색깔 데칼들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이 데칼이 그런데 기존에 붙였던 습식 데칼과는 다르게 조금 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잘 찢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스커트 부분도 마찬가지 그 외에 뒤쪽이나 이런 것도 데칼들 화려하고 데칼이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 금색이라 심지어 무광을 뿌렸어도 애초에 광이 있던 애라서 광이 살짝살짝 올라와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발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데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형을 본 건가 데칼을 본 건가. 자, 무장들도 살펴봐야겠네요. 일단은 빔 매그넘, 이 유니콘의 기본 무장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1호기와 같습니다. 애초에 소설판 같은 경우는 1호기랑 2호기랑 차이점이 머리밖에 없어요. 사용하는 무장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남는 탄창까지 이렇게 두 세트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싶다면은 이거를 슬라이드 빼내고 새 것을 집어넣고 남는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 허리 부분에다가 수납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맞추면은 깔끔하게 완성이 돼요. 이 매그넘의 경우 뒤쪽에 조인트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백팩의 조인트에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고정을 할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팔뚝에다가도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방어무장인 쉴드가 있습니다. 이쪽은 아이필드가 내장된 그런 쉴드였죠. 자세히 보면은 데칼도 화려하게 들어가 있지만 이제 사자 형태의 데칼이 추가된 게 인상적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들어가 있죠. RX0 유니콘 건담이라는 문구도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하이퍼 바주카 신축이 가능한 기믹이 있었고요. 서브그립 당연히 가동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탄창 부분을 살짝 들어서 빼줄 수도 있었죠. 당연히 빼낸 탄창을 허리에 장착하고 바주카는 내장 조인트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백팩에 수납이 가능했습니다. 깔끔하네요. 거기에 이제 백팩 부분에 빔사벨, 팔뚝 부분에 빔사벨이 있습니다. 이걸 뽑아주면은 빔 파츠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빔사벨이 완성이 되죠. 자, 당연히 가동률도 살펴봐야겠죠. 유니콘 모드에서의 가동률, 일단은 고개 돌아가는 것도 일단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대신에 이제 숙이거나 할 때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목 부분이 카라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거 크게 들어 올려주고 숙이는 거 적당히 딱 멋있을 만큼 숙여주네요. 그리고 어깨는 이제 프레임이 살짝 뽑혀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뻑뻑하다거나 좀 불편하다는 느낌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크게 굽혀지는 편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제 MG가 생각보다 좀 덜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기는 했었죠. 그리고 허리 부분은 이제 OVA로 변경이 되면서 가동률이 좀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버카 당시에는 이게 돌아가질 않았어요. 예, 허리에 조인트의 구조 때문인지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의 경우 이렇게 내부가 축관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커트의 가동도 꽤 불편한 편이 없기 때문에 크게 가동을 합니다. 들어 올리는 것도 꽤 들어지고요. 스커트 뒤쪽도 가동해서 뒤로도 뻗어지죠. 하지만 무릎 부분이 많이 아쉽죠. 이렇게 90도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는 무릎 구조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도 원래는 90도도 굽혀지지 않았죠. 여기가 잘 보면은 디자인이 살짝 변경이 된 게 이 뒷부분의 플랩 같은 부분이 짧아졌죠. 예, 그리고 이 뒤쪽에 들어가는 종아리 부분도 좀 더 주저앉은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까지는 꺾여주게끔 된 거예요. 그리고 발목, 예, 발목이 내부 쪽이 꽉 움직여주기 때문에 예, 좌우 가동률도 꽤 심심치 않게 움직여주고요. 예, 뻗을 때 그리고 굽힐 때 크게 굽혀주는 게 아주 인상적이죠. 하지만 이 내부 정작 이 C형 파츠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헐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관절 보강을 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자, 대망의 특징 기믹 시간 변신해 보도록 합시다. 디스트로이 모드로 바꿔봅시다. 일단은 분해가 먼저겠죠. 머리 다리 그리고 백팩. 자, 이렇게까지는 분해를 해놓는 게 좀 더 마음에 편합니다. 다리부터 볼까요? 일단 발목 연장부터 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두 개 클러치 좌우 이렇게 들어서 발목 연장을 시킨 다음 그 다음 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발꿈치 펴고 발 내리고 그리고 가드 올린 다음 옆에 양옆에 구조물을 밑으로 내려주면은 이제 발목이 양쪽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정이 되죠. 그리고 가드 올려주면 자, 발 깔끔하게 완성됐고요. 무릎 자,
이렇게 무릎을 펴주고 종아리를 펼쳐서 당겨주면은 이제 프레임이 딸려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앵클 가드가 아니라 무릎 부분, 무릎 외장 부분은 잘 빠지는 편이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사이즈 적당히 맞춰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종아리와 무릎도 완성이 됩니다. 예, 허벅지 부분은 펼쳐서 당기고 조이면 됩니다. 백팩은 뭐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빔사 벨트를 올린 다음 펼치고 좌우를 펼친 다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백팩도 끝입니다. 자, 팔 부분에 보도록 합시다. 어깨 들어 올려서 내부 프레임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어깨 위쪽과 맞춰주면은 어깨 끝. 자, 그리고 팔 부분은 이제 밑으로 내려준 다음 옆으로 당겨주면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잘 빠집니다. 이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허리. 고관부를 열어준 다음 이제 스쿼트 앞부분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펼쳐주고 사이드 당겨주고 그 다음 뒤쪽 열어주면 끝. 상체가 조금 불편한데 이 허리 부분에 이제 클러치를 열어준 다음 허리를 연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정을 하죠. 그리고 이 고정핀은 굉장히 잘 빠집니다. 주의하세요. 어깨 부분을 좌우로 당겨준 다음 내부에 있는 이 구조물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게 들어 올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다음 가슴을 외장을 아래쪽으로 당겨주면 땡입니다. 자, 대망의 머리. 예, 좌우의 외장을 벗긴 다음 그 다음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네, 머리를 안테나를 펼치면서 안면 부분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예, 턱을 넣으면은 네, 됩니다. 이 다음에 외장들 다시. 자, 이렇게 예, 외장을 씌워주면 끝인데 이 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가동식도 있지만 고정형, 유니콘 모드의 고정형 그리고 디스트로이 모드의 고정형도 있습니다. 아, 요걸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한 가지 빼먹을 뻔했군요. 고관절. 예, 허리의 뒷부분 여길 열어준 다음 고관절을 아래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럼 좌우로 위가 벌어지거든요. 이 상태로 다시 이렇게 뒤를 고정하면은 고관절도 연장 완료. 짜잔! 이렇게 해서 디스트로이 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꽤 멋있는데요? 올, 역시 MG의 그 박력도 확실히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야, 자세히 볼까요, 잠깐? 자,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뽐냅니다. 역시 디스트로이 모드라고 할만하겠네요. 어깨라든지 이런 데 벌어진 부분에 클리어 파츠도 화려하고 역시 무광마감과 잘 어울리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 유니콘 하면 이것이지 라는 그런 느낌도 있기도 하고 벤시 나름의 멋이 잘 살아있네요. 버카이어도 이렇게 괜찮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유니콘의 이 뒷모습, 디스트로이 모드 상태에서의 백팩까지 어우러진 이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약간 갈라진 느낌이 특히나 여기가 많이 갈라진 느낌이어서 특히나 좋았던 것 같아요. 다리 쪽 뒤쪽에 뭐 갈라진 부분 없이 심플하죠. 이제 일반 버전의 벤시 디스트로이 모드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느낌은 또 다르네요. 이 갈기 부분이 다른 것도 있지만 역시 무장의 유무도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쉴드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소설판 쪽이 더 정감 가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지금 이 눈이랑 센서 부분이 빨간색이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면. 그런데 이 안에는 금색의 센서와 눈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빨간색이 아니라 금색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 참고해서 제작합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MG로 발매한 유니콘 2호기 벤시 버전 카토키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유니콘 MG의 퀄리티는 나쁘진 않은데 변신 기믹이라든가 이런 건 나쁘진 않은데 그것 덕분에 포기한 솔직히 가동률과 그리고 고정성, 네, 관절들의 고정성 특히나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무릎, 발목, 팔꿈치, 어깨 등등등 네,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기믹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빠바시! 네, 여러분 벤시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기존의 유니콘 버카랑 비교했을 때 어찌 보면 조금 발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이죠. 그리고 설정이 변화하면서 버전 카토키인데도 발칸이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의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남는 정크 파츠로 발칸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로 장착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알려드리면 일단 외형적인 부분은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뿔이 이상하게 이게 안 맞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래서 외형 8점 줄까 합니다. 요 부분이 좀 컸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끝까지 맞물리는지를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이게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가 부분이. 그리고 무장은 10점 줄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무장은 깔끔하게 잘 재현을 해줬었죠. 심지어 매그넘이 뭐 장착이 된다거나 탄창이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뭐 쉴드 부분이 이렇게 뭐 전개되는 게 흡수하다거나 그런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가동 부분에서 3점 줄까 합니다. 안 그래도 가동률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헐겁기까지 하니까. 말씀드렸지만 리뷰 뒤에 보셨지만 어깨, 팔 드는 부분, 발목 그리고 고관절 일부 이렇게 다 제가 보강을 했는데 무릎은 안 했거든요. 무릎 잡으면 헐거워요. 무릎 잡으면 하나 딱 잡으면은 벌써 쓰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도 나중에 보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믹은 6점 줄까 합니다. 디스토리 모드 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파손되기 쉬운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유니콘의 첫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그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그대로 그게 따라온 거긴 한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 변신이 될 때 어깨에서 뽑혀나오는 구조물이 희한하게 이게 저는 솟질 않더라고요. 이게 더 하려고 그러면 빠지고 그러더라. 그래서 좀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여기를 좀 더 보강을 좀 해줘야 되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나 해줘야 되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총점 6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 Oh, 항상 너와